이 기자 출신이라는,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이라는 김의겸, 이 사람이 또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대변인을 했습니다. 대변인. 이제 뭐, 거짓말 전문가, 선동 전문가로 나서는 게 제대로 직업을 찾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이 말하고 글쓸 때마다 민주당이 지금 난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의겸, 이재명을 감싸는 민주당은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더불어 부패당, 더불어 선동당, 더불어 거짓당, 더불어 무슨 무슨 당, 여러분 한번 작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민주당이 이재명, 김의겸과 함께 지금 자유 낙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닥에 뭐가 있을지, 스폰지가 있을지, 아니면은 바다가 있을지, 절벽이 있을지, 바위가 있을지, 그래서 산산조각이 날지, 그걸 상상하는 것도 상당히 유쾌한 일이 되었습니다. 민주당, 이런 민주당이 사라지는 게 대한민국 정상화의 지름길입니다. 오늘 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속어 논란을 먼저 사과하면은 자신도 사과를 고려해 보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사과하겠다가 아니에요. 사과를 고려해 보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속어 논란을 먼저 사과하면은 사과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본인도 사과를 고려해 보겠다는 겁니다. 할지 안 할지 모르죠. 이런 계약이 성립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약속이.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야비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한겨레신문이 어떻게 기자교육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을 배출했는지, 문재인이 무슨 장점을 보고 이 사람을 선택을 했는지 대변인으로 대충 알만합니다. 페이스북에 대통령 발언 및 국민의힘 윤리위 제소 관련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청담동 술자리 관련 허무맹랑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반박을 한다고 글을 올렸는데, 당, 정, 대, 당과 정당과 정부가 대, 대통령 셋이 우르르 몰려와 저에게 몰매를 가하는 느낌이다. 폭력적이기까지 하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 폭력적이게 한 사람은 김의겸이죠. 김의겸이 폭력적이죠. 말의 폭력이죠. 김 의원은 이번 사안의 본질은 국정감사장에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의 제보가 들어왔다. 그 자리에 있었다고 지목된 분이 일반 시민이 아니라 자유총연맹 총재까지 지낸 분이 그런 자리에 있었다고 인정했다. 인정했다고요? 아니, 이세창 이분은 소설 쓰는 나쁜 놈들이라고 했는데 인정했다고 또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는 기자와 통화한 내용 자체가 조작됐다, 짜깁기 됐다고 주장하지만 과연 통화가 조작됐는지 짜깁기 됐는지는 금방 드러날 일이라고 했는데 금방 드러났잖아요. 본인이 거기 안 갔다는데. 그리고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있는 자리에 갈 사람입니까? 갈수 있는 직위입니까? 그런 사리 분별도 못하는 자가 기자를 하고 대변인을 하니까 맨날 거짓말하고 선동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 김현장 변호사 30명과 대통령이 술자리에서 합석한다는 걸 믿는 이 사람이 이게 도대체 어디에 사는 사람입니까? 한국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합니까? 그리고 30명의 변호사가 동석했다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 이상한 게 한국 기자들이 이 김현장에 확인을 하지 않는 게좀 이상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없는 말을 만들어냈다고
했다거나 조작했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조작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런 사안에 대해서 과연 잘못을 질문을 못한다면 그것이 더 문제가 아니겠냐? 언론인 여러분이 그런 제보를 받았다면 질문하지 않겠냐? 만일 못한다면 기자증 반납해야 할 일이고 국회의원 입장으로는 배지를 떼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질문을 해도 조용하게 질문해야지 국민들이 다 아는 데서 왜 공개적으로 질문합니까? 공개적으로 질문할 사안인지 아닌지는 미리 한동훈한테 물어봐야 되죠. 이런 제보가 들어왔는데 확인 좀 해주기 바란다. 그 다음에 근거가 있다고 하면 공개적으로 해야 되죠. 공개적으로 질문하면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까? 거짓말 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사리 분별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과를 요구하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DNA까지 언급했다. 그런데 실제로 DNA 유전자에 사과와 성찰이 아예 없는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국회를 상대로 169명 민주당 국회의원 전체를 상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을 하신 분인데 사과한 적이 있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먼저 사과하면 그때 저도 사과할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겠다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 XX한 발언을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했다고 한들 그것하고 이 사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의겸하고 지금 같이 놀겠다는 겁니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이 얼마나 김의겸이라는 사람의 정신 상태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 단어, 이 문장 하나입니다. 대통령께서 먼저 사과하면은 그때 저도 사과할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겠다. 사과한다고 안 합니다. 대통령이 그러면, 대통령이 사과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김의겸도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할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겠답니다. 이 문장 하나로, 김의겸과 한겨레 신문과 문재인과 지금의 민주당을 관통하고 있는 어떤 저급한, 저열한 정신구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먼저 사과하면 그때 저도 사과할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겠다. 이거 역사에 남을 야비한 문장입니다. 역사에 남을. 자,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데 이건 기자들이 해결해야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 기자치고 김의겸이 제기한 그 의혹이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김의겸의 모든 발언에 대해서는 한국 기자들이 보이콧을 선언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거짓말 해놓고도 사과 안 한다. 따라서 저 사람 말을 보도하는 것 자체가 지면 낭비고 시간 낭비다. 그리고 피해자가 발생한다 해서 김의겸 문제는 기자들이 해결해야 됩니다. 한국 언론의 수치입니다. 한겨레 신문의 수치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